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많은지 좀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다른 얘기를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작년에 여기 왔었으면 그 건당 300에서 500억 정도 이상 투자하는 라운드가 한국에 잘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의 유용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어디가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초기 쪽은 너무 많은 느낌 그리고 다른 스테이지도 작년에 부족하지 않아라고 느꼈다는 영향조차도 앞서 설명된 것처럼 자산운용은 800%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자금 공급이 어떤 경목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양이 늘어났으니까 이거를 개별 스타트업들이 성장성으로 그거에 화답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을 고민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박 대표님과 이명석 기자님께 주셨는데 그러면 자금이 좀 풍족해졌다. 그러면 또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의 인플레이션 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향후의 좀 문제점으로 볼 것 같은가요? 그쪽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이 그 유동성 하신 분은 그 자금이 너무 풍족해져서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인 것 같은 지적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고 벤처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명확하죠. 아마 그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항상 붐이 있으면 그 붐은 이제 뭐 새로운 게 일어나는 거죠. 원시점이 나고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진짜인 사람 따라서 또 가고 근데 분명히 이거는 뭐 성장이나 실적으로 화답을 해줘야 되고 그런 회사가 그 다음 3GCD에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망할 거예요. 그 망해서 이제 지금 당연히 시장에서 수급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죠. 그래서 사실은 영리한 VC 투자자들은 좀 시장을 방황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고민이 많죠, 사실. 근데 그냥 명확한 거는 이렇게 시장에 그 뭐 한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작용이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목 어떤 품목을 통해서 미처 이런 혜택을 보지 않았던 가능성들까지 일어나고 이런 기회들 그래서 유명한 인재나 대기업으로만 가려고 했던 분들이 옆에 자기가 못한 친구들이 돈을 보고 자기 사업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이렇게 내는 게 나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유동성의 과잉 연구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 거품의 어떤 경과에 있어서는 부득불 그거에 대한 후유증은 일부 있을 거다. 사실 과거에 그랬습니다. 닷컴 버블도 그랬고. 그 말씀은 벤처펀드 일부는 손실이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그렇지 않고요. 네, 이제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히스토리컬하게 쭉 보면요. 2000년부터 벤처펀드가 해산 수익률을 보면 점점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식적인 수치지만 IRR 평균이 3.9%라고 하니까 마크투마켓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을 생각해보면. 근데 분명히 시장이 너무 많으면 투자 잘 못하는 사람도 투자한다고 들어올 거고 투자 받아도 못할 투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욕설이 가질 거고요. 다만 지금 있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미 커졌어요. 왜냐면 이미 대기업들이 어떤 하청 구조로 인한 이렇게 구축된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의 어떤 산업으로 살아다니니 지금은 굳이 막 무사차 산업 어려운 얘기 안 해도 다 해체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하냐면 그냥 기업이 하는 겁니다. 작은 기업. 근데 그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비즈니스가 시장이 굉장히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투입된 재원 제로 4조 원이 투입되면 그게 뭐 해수면 한 4, 5년 중에 내가 그게 몇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옥석가리 얘기가 있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준호 대표님은 패스트 인베스먼트를 설립하면서 초기 투자에 다시 시작을 하시잖아요. 최근에 본 팀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을 많이 내고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초기 투자는 건도 안 보고 이하의 투자는 이게 되냐 안 되냐 싸움이지. 뭐 20억이 비싸면 30억이 비싸면 이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만한 팀이냐 그런 느낌을 주는 팀이 많아지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VIC 이찬희 부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도 좀 열심히 들었었는데요. PE가 보면, 그러니까 PE의 역할이나, 아까 그랬던 M&A 사례도 막 잘 말씀해 주시기 이해가 됐지만, PE가 보실 때, 이런 초기 벤처 캐피탈, 초기 또는 좀 프로스테이지의 벤처 캐피탈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 좀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나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떤 점이 문제점인 것 같고, 어떤 점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PE 투자자들은 근데 레이스티지에 투자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는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지고 투자하면 2017년도 재물제품을 사는 게 있다고 6배 이상 돼가지고 7배 이상 자산으로 10배가 넘어가는 거 약간 후달리고 이런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VC 고스케이터 레벨로 가면 에비타가 존재하지 않는 거가 상당수 있죠. 아까 저희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투자했던 내부인데 스타트업들도 다 매출 몇 10억에 뭐 에비타가 적자였거나 또 하고 있다는 기업들이야. 이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저 포지션 한 것도 우리가 모르게 다 없는 시장에 들어서 만들고 있는 데라서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예측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차라리 항상 모를 때 무서운 건데 PE는 레이스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유일상 과거 10년, 뭐 15년 동안에 쭉 어떤 성장 패드가 있었고 경쟁자가 다른 나라의 컴퍼들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렴하게 이런 걸 투자하시는 거죠? 뭐 저희 사실 근데 좀 놀라운 건 근데 그 영역에 PE가 들어가서 예를 들면 양문자 같은 걸 대표적으로 사례했거든요. 저도 양문자는 유수진 대표를 전에 쓰기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만나셨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제가 느껴도 야 이게 완전히 시간 다른 세상이 있는 거구나. 굉장히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나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PE가 PE 시각에서 직접 저는 이런 스타트업이 커져가지고 밸류에이션이 1,000억, 2,000억 되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다르게 그 투자가 자체가 다르게 되고 저희한테 투자금을 맡긴 LP들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로 원하는 거지 이게 뭐 100배 되고 막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반대로 그렇게 되면 거꾸로 투자한 회사가 보통은 들어갈 때는 또 과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이해가 되죠. 아 이게 왜 이 업계에서 이런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되는지 왜 이게 100억이고 왜 얘는 500억이고 왜 얘가 1000억을 받는지를 그 시각으로 회사 시각에서 받았는지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섭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기대가 크고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똑같은 얘기인데 좋은 사람이 가면 저는 어떤 세그먼트든 좋은 사람이 가서 세그먼트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무력적으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중에 잠시 그 독소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투자자가 계약 그 투자자 계약 투자 계약서상의 독소조합을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그 투자자 그 벤처 투자를 할 때는 우리 돈 벌려고 투자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본인한테 유리한 뭐 특히나 그 시리즈 A 뭐 그 전 단계 더더군다 그 그러니까 바깅파워 원하는 조건을 높인 거였는데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더라도 딱 하나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사실 엑시트에 대한 컨트롤 그러니까 뭐냐면 벤처 캐피탈 통해서 돈을 받으실 때 또는 뭐
커서 엔드라를 좀 받으시더라고. 이게, 이거, 뭐, 이거 태고로 재고로 이런 거는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X-이사결정, 특히나 결합권 매각을 하는 X-이사결정 자체들, 그분의, 그분이 비토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비토를 한 다음에, 그래도 매각을 하게 허용을 해주면, 그 매각한, 해서 사가는 그 주주, 새로운 대주주가 기존의 원래 계약을 그대로 양수해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혹시 비싸다고 좀 회사를 사왔는데, 그 전에 엑시사님의 기회를 드렸으면 더 만나는 투자자한테 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다른 뭐 구조장이 많은데, 이제 가장 핵심은 엑시스는 오너 창업자께서 펀더가 엑시스를 새로 하려고 할 때, 비토권을 투자자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토를 하던 아니다 매각을 태고록은 안 했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뭐 그 계약서 많이 이상한 것들이 많고 예를 들면 뭐 역시 언제까지 안 되면 8% 10% 10%짜리 해놨는데 이자를 내라 이런 것들이 그대로가 있잖아요. 그거를 새로운 투자자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제고는 태도로 뭐 다니던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예, 그런 건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의사결정 엑시스가 내가 했는데도 인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 네. 네. 이용관 대표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샘플로에 너무 인기가 많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하나 네, 먼저 여쭤볼게요. 질문이 약간 좀 스트레타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정할게요. 질문 내용 기술 창업자들이 너무 고집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로서 이제 어떻게 가야하느냐 질문인데 뭐 사실 굉장히 좋으신 기술 창업자분도 많으시잖아요. 뭐 업기술 창업자들이라고 다 고집이 강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술 창업자 빼고 그냥 고집이 뭐 강한 그런 이제 창업자 만났을 때 투자자로서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냐 이런 질문.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시즌 1 후가 있는데 시즌 1은 제가 어쨌든 다 이렇게 뇌를 세뇌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거에 말로를 몇 번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렇게 이제 빼시면 놔둬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면 어떤 해가 오는지 직접 겪지 않으면 거의 변화가 안 되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네들 위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가이드류나 그런 것들 드리고 위험으로가 이렇게 어떤 것이 있다고 드리고 그게 이제 설득이 안 되면 저희가 투자를 안 하는 시즌 후에 이게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해보신 경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진짜 질문인데 그 엑셀레이터 실패로도 있는 네, 질문이에요. 네. 이 질문 준비를 하셨다면 어쨌든 ROI가 사실 투자들이 리턴이 나오기 힘든 네, 그런 비즈니스인데 엑셀레이터가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은 제가 이제 이 회사 맨 처음에 만들고 제일 주의 깊게 고려했던 부분이 캐시플로우였어요. 왜냐하면 급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뭐 아까 데이터도 있지만 뭐 IP까지 가기는 뭐 13년 정도 걸리고 M&A 채널은 거의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처음부터 그 플레이어들을 미리 발굴을 해놓자. 그리고 그게 P&L을 그러니까 그 프라필로스의 그 손익 그 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생존에서는 캐시플로우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의 시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캐시플로우 비율이 얼마나 땡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저희도 지금 제일 많은 엑시시 일어나는 부분이 VC가 B라운드나 C라운드에서 신주로 들어오면서 구주를 인쇄하는 게 제일 큰 거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별로 오늘은 논의는 안 됐는데 의외로 좀 강한 느낌을 받는 쪽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쪽에서 인수하거나 또는 이제 투자로 참여하는 게 예전보다 관심도 되게 높고 그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해서 저는 여기에 있는 어떤 그 VC 자금보다도 그 부분이 나중에 거의
대등하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도 사보지 않았고, 우리도 많이 살아보지 않은 경험 속에서 되게 부작용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단련이 되고 학습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고, 그런 게 이제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블루프론티는 대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지역적인 메리트 혹은 디스어드밴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제 저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이제 뭐 최고로 잘하는 것보다 이제 최초 포지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서울 사업계에서 또 대전 사업계에서라고 해서 좀 지역 세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전 사업계에서가 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기술 자랑하는 걸로 지금 하나요. 그래서 정말 대전 스타트업들의 사업계에서 저는 이제 이거 뭐 이렇게 가끔 인터뷰할 때 대전에 그 연구원들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이구만천 거 해주시지 않고 그 정민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게 연구원들 계속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제가 정민동 스타일이라고 사업대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대전에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고집도 있지만 또 의외로 특수한 것도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도화지처럼 맑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좀 기회가 저는 훨씬 많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숫자로는 대전이 정부 출연연구소에 그 쏟아지는 인력이 예산 2조고 그 주변에 있는 민간연구소에 4조가 들어가고 총 6조가 들어가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직계되어 있는 박사 수만 1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템포러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뭐 카이스트만 해도 랩이 600개고 뭐 이런 데 훨씬 큰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기술의 고고고, 저희가 봐도 뭐 글로벌 경쟁력이 뒤지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인더스트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공급해 주냐에 따라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아까처럼 정말 어이없는 경우도 많은데 또 잘 그렇게 가이드 주면 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거꾸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인터넷 투자 쪽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해외 사례 또 우리나라 사례 쭉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임팩트라 그러면 임팩트 펀드가 how to measure impact죠. 그러니까 그 임팩트를 어떻게 measure 하느냐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임팩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느냐는 정말 임팩트 투자자들이 오히려 언제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이제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옐로북도 이제 투자를 한지, 그러니까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임팩트, 우리가 추한 임팩트를 정의하고 계속적인 지표화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간단한 대답은 합의된 결론이 사실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제 영역들이 사실 조금씩 다 다른데, 그것들을 관통해서 수익률은 어떤 종류의 투자를 했건 다 하나의 지표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임팩트 지표라는 거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문제냐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지표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영역에 있는 지표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서로 비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기금들이나 일반적인 프라이빗 에쿼티나 이제 일반적인 벤처 캐피털에 투자하는 똑같은 LP 자금들을 받기 시작하는 이제 임팩트 투자자들은 과연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우리 임팩트 성과를, 이제 수익률 성과는 비교적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임팩트 성과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생겨난 것이 사실 아직 역시 충분하게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 이펙트다스 네트워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나 그 리서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뚜렷하게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은 이게 이멀징 마켓이라든가 이런 저개발 국가로 가면 임팩트에 대한 합의도 되게 쉽고 굉장히 그 메저,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을 하기도 좀 용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수혜가 필요한 계층에게 실제로 얼마나 어떤 혜택들이 갔느냐라는 것은 실제로 그게 임팩트라는 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숫자를 조금 더 쉽게 정의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 선진국이나 개발국과 특히 이제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임팩트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어떤 혁신적인 솔루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못할 것인가가 증명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이 회사는 아무런 임팩트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실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임팩트 투자의 임팩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 더 이 회사의 임팩트 포텐셜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또 투자자가 갖게 되는 관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중간 과정에서 과연 투자자에게 혹은 퍼블릭에게 어떻게 그것을 합의된 지표로 설명하고 그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팩트 성과를 측정하고 지표화하는 작업이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저개발 국가에서 벌어지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그 임팩트 투자에서 일어나는 수준이나 정량화의 정도가 일반적인 선진국 시장의 스타트업 투자의 형태로 일어나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방식 사이에 좀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임팩트 투자 형태가 조금 더 심화된다면 그 차이를 조금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는 기준들을 갖는 방식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임팩트 펀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VC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좀 독특하게 우리나라가 정부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정부가 큰 LP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독특한 건 아니고요. 네. 투자가 처음에 커지는 단계들에 정부 자금 많이 유입되는 시기가 대체로 언제나 좀 있는 특히 유럽에서는 좀 많이 돼서 우리나라가 그것만으로 봐서 독특한 경우는 좀 아닙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의 임팩트펀드 성장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투자의 방법론을 쓴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와 상당 어느 정도 그 교집합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필요가 좀 많은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같이 영국이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임팩트 투자라는 말보다 사회적 투자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는데 영국에서 사회적 투자가 크게 활성화된 계기 역시 영국 정부의 그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브리티시 펀드 매니지먼트라는 지금 손꼽히는 임팩트 투자 기관의 시초에도 처음에 정부, 영국 정부가 절반의 자금 매칭을 해주면서 그 기관 자체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의 필요가 맞는 지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자연스러운 경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대표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약간 사회적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 또 창업 투자 업계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 여성 투자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또 여성 투자자들이 잘 할 수 있는 환경 또 더 좀 훌륭한 여성 투자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 투자자가 많이 나올 제가 잘하는 거죠. 네, 사실 그 여성 투자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까 이거 질문하시겠다고 저에게 살짝 미리 말씀을 주셔서 숫자를 다시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 벤처 캐피털 인더스트리 안에 여성 투자자의 숫자가 4% 7%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은 숫자라서
제가 보는 것보다 더 적은 숫자여서 조금 놀랬고, 그리고 실제 그 결과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벤처 캐피털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금 중에서 여성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에게 가는 자금이 4%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역시 또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여성 투자자가 이제 뭐 적은 것에 대한 그 결과, 그 사실 꼭 그 바로 연결 지을 수 없겠지만, 사실 꽤 높은 상관관계로 존재하는 현상이 여성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기가 조금 더 어려운, 예,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지는 않을 텐데, 옐로우독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3월 정도부터 투자를 해서 이제까지 투자를 한 건수가 9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여성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3개거든요. 저희가 앞서 이제 그 모더레이터를 해주신 이나리 대표님이 창업하신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 3분의 1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4%라는 숫자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어떻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성 대표이고 저희 팀 안에도 여성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거꾸로 뒤집어 볼 때 그 투자 회사들의 의사결정자 중에 여성이 없거나 굉장히 적을 때 역시 반대의 현상이 역시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여성 투자자들이 많아져야 여성 창업자들 역시 투자를 받기 좀 더 쉬운 환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그 보편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몇몇 회사들이 발표한 경우를 보면, 그래서 실제 여성 창업자가 투자한 회사, 여성 창업자가 창업한 회사에서 거둔 수익률이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여성이 더 사업을 잘해서가 당연히 아닐 테고, 그만큼 더 투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한 스크리닝을 통과를 해서 투자를 받아서 여성 창업자들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여성 창업자들 안에 좀 더 숨겨진 그 보석이 더 많이 있을 확률이 더 높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역시 좋은 투자를 또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현재 신사역으로 또 저같이 그 의사결정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적은 여성 그 VC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야 서로간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게 점점 좋은 쪽 젠더 밸런스를 갖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벤처 투자 쪽으로 이야기를 돌아가면요, 이광석 부사장님께 제가 질문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벤처 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한번, 네, 그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예상되는 것 바람 어떤 게 있을까요? 시행이 언제인지도 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아마 국회에 올라왔는데 아마 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촉법은 그 기존에 우리가 주로 투자를, 투자 조합의 페이크리, 창업 투자 조합, 그 다음에 벤처, 한국 벤처 투자 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관련된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 과거에 그 벤처 관련된 정부 정책의 역사도 다 연관이 되는데요. 벤처법이라는 게 전 당연에 도입되면서 약간 미봉적인 어떤 상황으로 10여 년 와서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없기에 계속 그 의견을 모아 있었는데,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 제한과 관련된 상당한 내용들이 완화가 되거나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해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나, 그 다음에 저희가 투자를 금지하는 업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행사 같은 투자 장면이 많은데, 한때 이제 뭐, 10년 전에 이런 거 보면 WTF 같은 게 정부에 계신 분들은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투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어떤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못 받쳐서 에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풀어질 것 같고요. 투자의 제한. 그 다음에 투자의 방법들도 기존에 우리나라 상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들, 세이프나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그러니까 그 면책법에 의한 펀드가 다른 펀드에 출자를 하게 허용이 되면서 민간 모펀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펀드가 다른 펀드에 출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면책펀드에서 엑셀러레이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펀드에 출자를 할 수도 출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뒤집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펀드를 결성하는 게 굉장히 재원을 마련하는 게 투자자한테 되게 중요한데 몇몇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만 제안했습니다.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그 다음에 YLC 몇 가지만 제안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거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벤처법에 따른 벤처 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변화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박준 대표님 얘기하던 중에서 제가 라이한 부분에서 그런 것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그 커스터머 접점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서 한번리딩하기가 스타트업이 어려운 게 전적으로 그 부분이 정확히는 어떤 말인가요? 고객 접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다른 해외 있는 대체 기타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실 때에도 그런 비율을 많이 이야기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이건 간에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재벌 대기업들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B2C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B2B 비즈니스를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대단히 특별한 제품이나 기술적인 예치가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무언가를 오픈한 다음에는 고객들의 유저 퀴션 채널을 잡고 고객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 유저 퀴션을 쥐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만났을 때는 넘어서기 매우 어렵다라는 게 실제 서비스를 오픈해 보면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한 2000년대 후반까지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 아이러니하게 많이 풀린 거는 한국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만나보면 저희랑 관련한 모든 파트 회사들은 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메인 유저 채널로 쓰는데 의외로 또 이쪽 업계에 계시지 않은 많은 분들은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채널을 여전히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한 한국에서 2010년도 좀 넘어가면서 페이스북 페네트레이션이 한국에서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거 자체가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그 기회로 작용했던 것 같다. 네,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 여기 재현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비슷한 영역에서 그 소셜벤처들이 인터넷 투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조화?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질문 앞부분이 소셜벤처들은 현재적으로 스타트업들이 기술이
기반이 많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직 기술 기반으로 한 소셜벤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실 그 소셜벤처라고 어떤 기업이 스스로를 정체화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 소셜벤처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 갖고 계시는 경쟁력이나 역량이 자연스럽게 그 사회적으로 풀기 어려운 좀 난제들과 맞닿아 있는 사실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기업들까지를 아울러서 임팩트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으로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 스타트업들이 기술 기반이 많지 않아서 VC로부터 상대적으로 투자받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VC 투자라는 많은 기업 그 스타트업들을 볼 때 꼭 테크 스타트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높은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일으키는 소셜 임팩트 모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소셜벤처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특히 그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그 경로를 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규모화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네. 아마 연결되는 두 번째 질문까지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1번 대표님께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연구원 기술인 것들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왜 사업화가 잘 안 된다. 아까 레이더 다이어를 맡고 주셨는데 뭐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도 대학원 때 연구 개발 많이 했지만 그 실제 정부에서 어떤 이런 이슈가 떠서 그걸 이제 민간이든 어떤 학계든 이런 걸 해결하는 정부 자세를 띄우면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수요조사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좀 안 되는데 그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거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정책과제의 효율성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시장기간보다 기획기간이 너무 짧게 주는 게 그리고 거기에 쓰는 돈을 너무 짧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효율성 연구 역량이 떨어져도 나중에 대부분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사용하려고 들어가 보면 그걸 다시 치시키는 느낌을 너무 하게 돼요. 정부 잘못입니까? 정부 잘못이 7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는 그리고 물론 그게 이제 기술의 태생적인 한계가 마켓핏이 좀 돼 있으면 더 쉬운 거는 맞고요. 두 번째는 안만 해도 지금 이제 굿투그레이트라는 책에 보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을 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저는 잘 적용되는 분야가 교직이나 연구원 사회라고 생각해요. 실은 확실히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무 생활이 잘 보장되고 아주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모범이나 이런 걸 할 그런 필요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결과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꿔본다라는 것보다는 계속 어떤 시장에 맞춰서 뭘 바꾼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계속 길들여지거나 교육받아져 있냐면 새 것을 내면 점수를 주는 시대 사회로 이렇게 KPI가 다 먹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조금 호칭생 패드하고 머리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여기까지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다섯 분께 다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첫째 날이잖아요. 오늘 세션들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는 혹은 어떤 기대, 다른 기대가 되면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한번 30초씩만 네,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가. 사실, 생태계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임팩트 투자자이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VC로서 다른 투자자들이 갖고 계시는 관점들, 그리고 생태계를 바라보는 그 출발점들이 다 다르셔서 그것들을 한 자리에서 쫙 비교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임팩트 투자자로서 이제 본다고 하면 그 임팩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일종의 투자, 그러니까 저는 임팩트 투자가 일종의 투자를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렌즈가 기술을 주로 보시는 투자자들, 뭐 여러 가지 먼저 PE가 바라보는 스타트업 생태계 이런 것들과 만났을 때 어떤 또 재밌는 앵글들 함께 투자를 하거나 그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나올까를 좀 더 많이 기대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고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네, 저는 생태계 아닌 사람들이 의외로 한쪽이 다른 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잠깐 이야기한 거로 돌아가면 지금 돈이 몰리고 이렇게 해서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경계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이 성장할 때 시총이 100조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그때 페이스북이 거품이네 어쩌네 이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대단히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창업자들 중에 똘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스스로의 힘만 으로 그 위대한 기업가로 진화할 수 있는가 혼자 힘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생태계에 있는 각기 다른 투자자 그리고 투자자 창업자 이외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파티들과 교류하고 호흡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를 진화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교류하는 자리들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창업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응원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창업 생태계 그리고 이전에 저희 이제 공공 생태계 그쪽에서 문제를 보면 너무 섣부르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책 지원을 R&D 개발, 스타트업도 개발에는 되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방향을 잡거나 어딜 찾아가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관리의 목적으로 어떤 이렇게 해고 소리가 붙이기 좋은 자금들을 쉽게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금이든 정부의 정책 자금이든 간에 스타트업이든 어떤 중요 기업이든 처음에 좀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 피팅할 수 있는 이런 역할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그게 조금 양 비록 자격지라도 전체 생태계의 효율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에 있지 않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투자자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가치를 인정해드리는 선정 회사를 투자하다보면 그 기업들도 언젠가는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적게 연구하고 해서 많이 그냥 천박백 없이 현금을 저희가 계좌로 쌓아드리거든요. 그때 느끼는 저희의 느낌이 뭐냐면 이거 엑시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자기 회사를 하고 있으면 이게 100억 대 엑시스일 수도 있고 1000억 대 수도 있고 1조가 된다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그 창업자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엑시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50억 대 회사 50억 대 회사 50억 대 회사 내가 이거 팔았을 때
뭐가 나한테 그 다음에 뭘까 너무 걱정하는 게 많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액시 의사결정을 잘 본인이 내리지 못하고 자꾸 그 기관 주자들한테 VC나 뭐 주변사 주자들한테 누출을 안 하는 이런 거 IPO를 너무 선호하고 근데 모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투자는 다 모든 기업은 다 스타트업이고 그분들이 상당 대부분 90%는 액시 넘는 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플렉시 노래만의 액시 경영 건데 그 돈도 제가 3로 접근을 해요. 다른 사업이나 다른 인구나 사업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스타트업 그 업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관 투자들의 시각에 의존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 VC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더 많은 VC들 인바이트 해주셔서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플로 질문을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눠 올라온 질문이 오늘 저녁 메뉴가 뭐고 2차 올라가고 그러는데